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 과장님의 공략주는 세경하이테크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으로 3.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살짝 내려왔는데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테크 전략을 점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안내를 드린 뒤에 소폭 상승 후 주가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한 차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준 뒤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일단 최근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폴더블 관련주들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폴더블 시장의 개화를 맞이할 세경하이테크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가 조정은 충분한 기회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던 뭐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가 재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표까지도 잘 소화해 나아가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수익 흐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을 또 안내드리면 매수는 역시 현재가로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2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채기 대표님의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2.4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10만 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조선주들이 좀 잘 가다가 지난주에 좀 막판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네요. 어제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현대중공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쪽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불발 위기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생각 좀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앞으로 성장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이제 친환경 쪽, LNG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반발적으로 약간의 악재가 좀 나온 그런 부분에서 금방 또 희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계속해서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6만 원 그대로 좀 잡고 좀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기회가 더욱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명신산업이고요. 테슬라 및 현대기아로 직접적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장 이후부터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던 기업이고요. 상장하면서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으로 인해서 주행거리 문제 개선이 핵심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차량 정량화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줄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인 핫스탬핑 공법이 차량 정량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주요 전기차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서 공급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가 생산한 부품을 고객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실적 성장세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모펀드 등의 러브콜을 상장하기 전부터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고점 6만 원대를 갱신하고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들이 확보한 지분 물량들이 보유예수에 잠겨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보유예수가 해제되면서 사모펀드들의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오버행에 대한 수급적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은 지금 제한하던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제가 다 되었고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출회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감들은 완화가 되어가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1월 5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투자 중이던 주식 보유수를 250만 주에서 330만 주로 늘리면서 총 6.31%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버행에 대한 물량이 지금 해소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외부 기관에서도 명신산업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신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국내 현대 기아 위주 자동차 부품 회사였으나 최근 테슬라와 협력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텍사스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대부분 독점 계약에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이 더욱 좋아진 상황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장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 주가 조정 잘 나와주었고요. 이제 막 오버행 물량 해소가 되면서 신규 성장 가능한 모멘텀들을 장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테슬라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주목해야 할 명신산업 한번 픽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8,500원이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7,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차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인터플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FP12를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폰하고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의 그 폴더폰과 갤럭시 S22죠. 펜트도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펜 기능을 이제 수행한 그 디지타이드를 여기에서 독자 공급을 좀 한다.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좀 출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펜을 좀 수납을 하는 그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이 폴더폰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장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폰 출하 목표가 한 1,300만 대 이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2020년도에 한 200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이죠. 작년에 800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출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시장 조사 기관이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폴더폰 판매량이 올해 한 1,690만 대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 413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연결 기준입니다. 흑자 전환으로 되겠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또 영업이익이 520억까지 나올 거라 해서 실적 성장이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스페타 쪽에서 연성 PCB 사업을 좀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PCB 사업으로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는 연성 PCB 분야 쪽에서 인터플렉스가 반사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가 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5일선, 11선까지 돌파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지금 현재 11선까지 좀 돌파하면서 좀 안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을 좀 주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수가는 15,850원, 그리고 목표는 25,000원, 손절은 15,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